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서 핵무력 완성을 회고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연달아 북중 접경지를 시찰했는데 한미연합공중훈련 기간 동안 평양을 비우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검정 코트에 구두를 신은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강서를 해치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백두산 시찰엔 최룡해와 김용수, 조영원 등 최측근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 장성택 처형 직전에도 백두산에 올라 측근들과 숙청 관련 모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위 백두혈통 우상화를 위해서도 아버지 김정일의 고향이라고 선전하는 백두산을 찾습니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 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 양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 전통을 빛내어 가는 길. 김정은은 백두산 인근 삼지연 지역의 연구실과 여관, 상점, 철도역 등 시설도 둘러봤습니다. 지난 3일 자강도 만포에 타이어 공장을 시작으로 삼지연의 감자가루 공장과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북중 접경 현지 일정을 잇따라 소화한 겁니다.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총출동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동안 평양을 비우고 비교적 안전한 북중 접경지를 시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호입니다.